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량만 제대로 맞추면 뚝배기 바닥에 들러붙지 않고 보들보들하게 만들 수 있는 뚝배기 계란찜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계란은 분량에 맛소금을 넣고 흰자와 노른자가 곱게 풀릴 수 있도록 마구 저어 10분간 둡니다. 소금을 넣어 마구 저어 놓으면 알끈과 몽글한 흰자와 노른자가 쉽게 풀어집니다. 이어 부드럽고 계란 비린 맛을 없애주기 위해 분량의 설탕을 넣어 역시 마구 저어 준비해 놓습니다. 계란찜에 들어갈 알록달록한 채소, 당근, 부추, 대파를 곱게 썰어 준비합니다. 재료 준비가 순식간에 모두 되었습니다. 뚝배기에 분량의 생수를 붓고 썰어놓은 당근, 부추, 대파를 넣어주고 감칠맛을 올려줄 분량의 참치액젓을 넣어 강불에서 끓여줍니다. 물이 부르르 끓어오르면 곱게 풀어놓은 계란을 부어준 후 바닥을 긁듯이 뚝배기 가장자리를 훑어두듯이 하여 계란이 몽글몽글해질 때까지 계속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계란이 몽글몽글해졌을 때 가스불을 최대한 약불로 낮추고 계란이 마음껏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한 뚜껑을 씌워줍니다. 이때 바닥에 들러붙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의 계란찜을 만드는 비법은 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뚜껑을 덮고 약간 타는 듯한 냄새가 올라올 때 가스불을 끄고 뚜껑을 살며시 열어주면 풍성하고 부드러운 계란찜이 까꿍 하고 나오면 간도 맑고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뚝배기 계란찜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